우리 언니가 너무 많이 지쳤나 보다. 그냥 너무 많이 지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죄인이 아닌데, 내가 죄인인, 내 죄인인가? 막 이런 생각에, 그냥 삶이 행복하지 않다? 맞아. 그리고 지금 남편분을 넣어주셨는데, 우리 둘한테는 큰 문제가 없어. 네, 없어요. 사실상 네, 보면. 없어요. 근데, 그냥 모든 뭔가 환경적인 요인에서 내가 너무 많이 지친다. 많이 지쳐요. 그만하고 싶대, 우리 언니가. 예. 이제는 서로가 서로한테 힘든 게 아니라 서로 각자 이겨내야 될 몫이 있는데, 그게 서로는 원래 탓을 하지 않았어. 네. 근데 타인으로 인해서 이제는 탓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대요. 화살 아닌 화살이. 내가 왜 너로 인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냐? 그냥 너랑 나랑만 보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쵸? 뭔가 이런, 이게 지금 무슨 언니랑 내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가족 간에 대한 뭔가 문제로 인한 우리 언니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가족도 복잡하긴 한데, 제가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건 사업장이에요. 사업장? 네, 이제 제가 학원을 연 지가 올해가 3년 차? 만 2년 지나고, 근데 종합학원이 아니면은 간호조무사 학원. 네, 아하하 간호조무사 양성소 학원인데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계속 적자만 나니까, 이제 뭐, 또 운이 나쁘게 코로나랑 같이 시작을 맞아. 했어요. 네. 코로나랑 같이 시작을 했는데도, 근데 사업을 나는 왜 하신 거야? 라고 말씀을 물어보고 싶어. 때가 그냥, 아니었는데. 기회가 그냥 우연치 않게 생겨서, 네. 막 이렇게 뭐, 뭐라고 설명할 게 없고, 그냥 물 홀려서, 흐르듯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간 홀려가지고, 그냥 막 건데. 갔어요. 내 의지 반? 주변에서 몰아가는 거 반? 이렇게 해서 이제, 차라리 네. 내가 차릴 게 아니라 내가 바지 사장이 됐으면 그 학원이 운영이 더잘 됐을 거야. 내가 아직까지는 언니가 내 사업을 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때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왜? 차려만 놓으면 놀 수는 있지, 차려는. 근데 이게 잘 운영이 돼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내 사주와는 안 맞다. 그래서 희한하게 언니는 내가 내 것을 하면 손해를 보고 내가 남의 것을 도와주면 흥해. 너무 잘 돼. 맞아요. 그래서 언니는 바지 사장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야. 그렇구나. 근데 그래서, 제 사주가 그런 팔자인 거예요. 그쵸. 내 걸로는 돈이 안 그쵸. 들어오고 남을 조력을 해줘야만 그 네. 사업장이 그래서 잘 차라리 되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퍼센티지를 받는다든가, 뭐 도와줬으니 이렇게 너도 띄워줄게라든가, 이런 것들의 조항을 넣어서 운영을 했으면 차라리 낫을 텐데, 바지 사장, 만약에 동업을 했으면요? 동업을 해도 똑같아요. 언니가 맨 꼭대기 아, 위치에 있으시면 똑같으실 거야. 똑같을 언니는 사람을 받쳐줄 수는 있는데, 내가 남들이 나를 받쳐서 언니가 올라갈 수는 없대. 언니가 되게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나를 좀 챙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챙길 사람이 들어오질 못해요. 언니가 워낙 그 부분에서 특출나기 때문에. 그럼요. 지금 제 걱정은 실은 작년 12월에 제가 내놨어요. 이제 저도 좀 포기가 빠르거든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니까 집안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업장까지 계속 적자니까 막 스트레스가 배가가 돼서 우울증도 오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이 학원 운영 안 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니까 그쵸. 내놨어요. 안 나가요. 왜냐면 그거를 똑같이 운영할 사람도 솔직히 흐름을 보기 때문에 적자다라는 건 알고 있고요. 그 학원 그대로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그 터를 빼는다는 걸로 보시면 차라리 더 빠르실 거야. 그럼 그냥 완벽하게 다 완벽하게, 말아먹고 그냥 그쵸. 철수해야 된다 이 예. 소리세요? 그거를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누가 떠안고 내가 얼마를 챙겨야지가 아니라 차라리 그냥 빼는 조건으로 하면 더 빨리 나갈 빼는 거야. 조건. 그 인수인계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 그걸 기다린다라고 하면 학원이 어느 정도 운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저거 해도 되겠다 하면서 이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미 마이너스 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남이 와서 거기를 살린다? 라고 생각하기에 타인들이 그 생각을 못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게 뭐 맛집이라든가 뭐 이러면 뭐 메뉴 변경이라도 해서 좀 흐름을 바꿀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게를 뺀다라고 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인수인계를 해서 넘긴다라는 거는 조금 힘드실 거야. 기약이 없어요. 그렇게 하실 거면 언니가 많이 최대한 버티셔야 돼. 최대한. 근데 그렇게 버티기에는 너무 많이 손실이 있으실 것 같아. 지금도 벌써 이제 그래서 권리금도 다 낮추고 내놨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이게 1년 과정 아니에요? 네, 1년 과정이에요. 그쵸? 네. 그러면은 길어도 올해는 올해까지 보고 갖고 가셔야 네. 뭔가 인수인계를 하든 접든 이게 마무리가 젖을 건데 갑자기 지금 학원이 운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됩니다 하고 접어버리면 그 과정에 있는 분들도 붕 뜨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만약에 마무리를 한다 그러면 이 학원 돌아가는 로테이션이 어떻게 되냐면 1년에 두 반을 개강해요. 3월에 오전반 개강, 이제 3월반 개강하고 9월반 개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9월반을 못 받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 그렇죠. 게 어느 한 반을 거잖아. 못 받아요. 네. 그럼 이제 딱 폐업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아, 그럼 저는 폐업 처리밖에 답이 없어요. 지금은 그냥 차라리 정리하는 게 홀가분하실 수도 있어. 이거를 최대한 버틴다 한들 내 병밖에 안 생겨. 그냥 내가 그냥 했는데 안 됐네 하고 포기하고 거의 1억 가깝게 손해 보더라도 그쵸. 왜? 이걸 최대한 끌고 가서 누구한테 넘긴다 한들 그래도 따지고 보면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러겠죠. 네. 네, 이렇게 마이너스나 저렇게 마이너스나 차라리 빨리 정리하시는 게 우리 언니 살 길이야. 나는 언니가 항상 그냥 늘 뭔가 가정이 편하지가 않아. 마음에 자꾸 뭔가 여기 하나 딱 까시 걸려 있는 거 있죠. 그렇듯이 항상 마음이 굉장히 힘든데 밖에서도 힘들면 사람이 어떻게 숨을 쉬겠어요. 네. 그렇지 않아. 그래서 학원 열고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언니가 월급쟁이로 차라리 강사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에서 이제 봐주시는 뭐 실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했더라면 언니가 오히려 더 살기 쉬웠을 거야. 근데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안에서 와서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안에도 시끄럽고 하니까 우리 언니가 두 분 사이도 되게 많이 틀어졌을 것 같고 기운상 우리 언니가 시기적으로도 뭐 아까 코로나 시기도 겨물렸다고 했지 우리 언니 9수에 남편 9세에 다 맞물려서 언니가 최소 2-3년 전부터 올해까지는 많이 힘들었을 거야. 네. 마음고생. 진짜 최악이었을 거야. 최악이었어요. 여지까지 살면서. 그치. 네. 막 죽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으로 이제 우울증 약물치료도 받고 막 이랬거든요. 그니까. 근데 그때가 진짜 최악의 조건을 갖고 있었을 때 시작을 해버린 거야.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걸 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우리 남편하고 제 말이 다른 게 우리 남편은 내가 소원이라고 말했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너 소원이니까 평생의 소원이니까 이거를 집담보 융자를 얻어서 100%한 거예요. 있는 돈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폐업 처리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게 그쵸. 그게 고스란히 빚으로 안 와지니까 빚으로 안 와지니까 그리고 그 뭐야 폐업을 하면 그 건물을 원상복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비용도 우리가 물어야 되는데 뭐 지금 돈이 있어요. 언니가 최소 9월 달까지 이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네. 그때까지는 가셔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에 진짜 많이 뭐 한 뭐 절반의 손해를 보더라도 폐업 처분이 아니라 이렇게 인수자가 나오나 그러면 내년 초에는 있어요. 아 내년 초까지요. 그냥 근데 그 기간을 지금 6개월이 넘는 기간을 버텨야 되니까 버텨야죠. 그렇고 정말이에요 부사님. 내년에는 움직임이 좀 있어. 대신에 언니가 네. 하반기를 좀 살려놔야 돼 학원을. 아 네. 학생 수도 좀 보이고 뭔가 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여기 괜찮겠네 내가 살릴 수 있겠다 이게 뭔가 희망적인 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다 죽어가는 학원 누가 가지고 가. 그렇긴 하죠. 나름 한다고 진짜 광고비도 막 몇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도 그렇게 모집이 안 돼요. 뭐 누구를 탓하겠어요. 제 운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모집이 안 돼서 마음고생 엄청 하고 있거든. 그쵸. 그리고 우리 언니 사주가 어쨌든 사업을 아직까지는 하기엔 너무 일렀어. 근데 선생님 제가 사업을 할 운은 있어요? 아직은 없다라고 없죠. 봐요. 저 평생이 없지 않아요? 에.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래서 언니는 바지 사장이 적합하다. 그쵸. 그러니까 누군가 서포트해주는 그쵸, 사람이지 그쵸. 내가 리더가 될 수는 없는 사람이죠. 그쵸. 그래서 내가 자신 없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우리 남편이 뭐에 쏠린 거가 뭐에 홀렸는지 아니 나는 부탁도 하는데 자기가 막 집담보 대출을 해가지고 돈을 처가해서 뭐 계약금을 걸어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운영할 것도 안 해서 아니라고. 왜냐면 또 내 와이프가 그만큼 또 믿음직스러웠고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내 와이프를 위해서 뭐 이런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그런 거는 거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학원에서 시간 강사로 했을 때는 인기였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믿고선 네, 투자한 건데 이게 아다리가 안 맞았던 그쵸. 거죠. 어떻게 보면. 돼요, 지금. 네. 그래서 저를 원망해요. 그래서 서로 원망하고 있구나. 아니 저도 약간은 원망했어요. 아, 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시켜놓고. 왜 이렇게 막 자기가 막 푸시푸시 해가지고 계약금 걸어라 막 이래놓고서는 지금 돈이 회수가 되네 안 되네 이러고 있으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 나름대로는 뭐 허튼데 돈 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진짜 언니네가 좀 여유 자금이 있고 이 학원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고 하면 5년은 걸려요. 5년. 그러면 지금 3년 됐잖아. 네네. 앞으로 2년은 더 버텨야 돼. 5년 뒤면 어떻게 되는 그러면 게, 그때는 그냥 안정권은 들어요. 평타는 찍고 가. 평타 찍고 가. 근데 이제 거기가 너무 힘든 거지. 그 거기까지 2년 버티기가. 그쵸. 그래도 희망은 그러니까 일단은 9월달까지는 잘 버텨봐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막 진짜 내가 그런 기운이 없는 사람이라 계속 내리막길을 가는 건지 아니면 아무튼 이게 팔리는지 이게 답이 없으니까 팔리기는 팔리는데 올해는 조금 불가능하고 내년에 초에 움직이실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선택이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쨌든 계속 마이너스를 찍는다라고 그쵸. 생각하면 네네. 폐업하는 거랑 비슷하다면 폐업이 차라리 낫고. 그러니까 폐업 과정을 제가 모르니까 이제 선생님들 제 사주를 보시면 알지만 애가 좀 덜 떨어졌잖아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좀 겁이 많아요. 겁도 많고. 그러니까 남들 도와주고 꼼꼼히 챙기는 건 잘해. 예, 근데 제 이름 제 머리를 못 갖고 제가.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렇게 반발도 못 나가는 사람이 저거든요. 그러니까 폐업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니까 괜히 진짜. 머리 복잡하고 막 그런 거지. 아 진짜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언니. 그냥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감당이 그러니까 이거를 안 되니까. 내가 버거운 거잖아. 예, 지금 너무 버거워. 너무 불행해요 지금이. 그리고 그게 내 돈으로 했으면 그치 부담이 없지. 부담 없어요. 말아먹어도 아, 인생 공부했나 보다 이러고 그렇게 제가 또 무력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이거 같아. 그냥 뭔가가 뒷심이라는 게 남편이라는 존재도 있었지만 그 이상의 뒷심이 뭐 물질적으로 말고 네. 마음적으로 없었죠.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믿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치. 그냥 뭔가 나는 그냥 내 마음속에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다. 뭔가 죄인. 뭔가 모르게 언니가 그냥 나 죄인 아닌데 죄인 같이 살아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거예요. 그 돈도 남편한테 빚진 느낌이고. 그리고 부모님 시부모님들이 막 남편 등골 빼먹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막 해달라고 조른 것도 아닌데 시부모님들하고 그래서도 사이가 더 안 좋고 근데 제가 뭐 어른들한테 대들고 이러는 사람도 아니고 내 속 얘기를 편히 하는 사람도 아닌지라 그냥 그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죠 그냥. 그래서 학원 열고서가 진짜 아니든 바뀌든 엄청 큰 부담을 안고 시작한 건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맞아. 그냥 나 시간 강사 하게 내버려 두지 왜 나를 원장을 만들었을까 맞아, 이 사람이 맞아.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었을 거야. 남편 마음이 내 와이프가 어쨌든 내 집에서 뭔가 미운털 박힌 사람처럼 있으니 너 이렇게 해서 잘난 모습 보여줘 떳떳하게 그런 그래서 큰 소리 한번 쳐봐라고 한 의미에서 시작된 일이 그냥 안 맞았던 거야 이게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만 여기서 언니 또 무너지는 꼴 보이면 우스운 꼴밖에 안 되니 우리 언니 잘 이겨내실 수 있는 마음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이게 막 있으니까 해결은 하나도 안 되는데 부담감만 계속 쌓이니까 언니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약도 드시고 했는데 올 하반기 9월 지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나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아, 그 말만 들어도 감사해요.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우리 언니가 진짜 정말 좀 버텨도 제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5년 지나면 안정 평탄을 친다라는 그런 말이 듣고 싶었나 봐요. 그치. 그게 또 나한테 힘이 모르니까. 되니까. 네, 그렇죠. 미래를 모르겠으니까 그냥. 그리고 우리 언니가 지금 자신감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잖아. 네, 그전에는 밖에서라도 내가 내 근력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야. 맞아요. 누구한테 의지한 적이 그러니까.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 언니가 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힘들어졌던 건데. 맞아요. 그 빚진 게 너무 부담이 커가지고. 어, 맞아. 근데 언니 벌어서 갚으면 되니까. 어? 왜냐면 나는 우리 언니가 그게 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폐업을 해서 당장 빚이 있더라도 우리 언니 근력으로 다시 벌어서 갚고 할 능력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 그냥 그렇게 힘들 바에는 그냥 빨리 정리하고 언니 빨리 해결책을 봐라 이 뜻으로 하셨는데 버틸 수 있는 그게 있다면 버티세요. 왜? 그 더 길지만 후에는 또 괜찮아질 일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남편이랑 오늘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잘 상의를 해보셔. 네, 그래 뭐. 대신에 우리 언니가 옛날처럼 자신감을 되찾으셔야 돼. 지금은 네. 누구한테 나서도 언니야가 찌그러져 있어. 네. 그러다 맞아. 보니까 뭔가 모집이 안 되고 뭐가 이게 힘이 안 생기는 거야. 근데 우리 언니 그전에는 눈빛 되게 강했거든. 네. 그러니까 싸가지 없이 강한 게 아니라 뭔가 이게 딱 에너지가 있었거든. 네, 저 가진 거 없어도. 어, 근데 그게 없어졌어. 네, 언니가. 없어졌어요. 그걸 다시 찾자. 지금이 제일 제가 못나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나를 다시 사랑해줘야 돼, 언니. 너 그래도 나 이거 잘하고 있잖아. 열심히 잘했어. 잘 버텼어. 이러면서 다시 언니를 좀 옛날 언니로 좀 돌아와줬으면 좋겠어. 약해서 그렇죠, 뭐 제가. 착해서 그렇지. 남들 같았으면은 벌써 어 삿대질하고 욕하고 난리 났어. 씨발해 이러고. 그치? 약해서 그래요,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래. 착해서. 아, 그래도 감사해요.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요. 어떡해. 오늘 언니 여기 이거 주소 적어주고 가. 내가 좀 많이 빌어줄게 학원들. 아셨지? 학원 주소요? 어. 부설님 너무 감사해요. 좀 잘 돼가지고. 왜냐면 언니 나도 예전에 이제 무당 되기 전에 네. 뭐 백화점 쪽에도 있었고 했지만 나도 병원에서도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알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무 감사해요. 힘내세요. 네, 힘낼게요. 사장님! 진짜 알려줘. 왜냐면 이번에 내가 연등을 많이 안 받았거든? 이거를 써주고 가. 내가 달아줄게. 제가 진짜 성공하면 다시 부설님 찾아올게요. 알겠어요. 응. 언니가 직접 적어주고 가. 아, 여기서요?